저는 직접 만들어 먹으니까 더 맛있을 것 같고 재밌어요. 옛날에 화전민들이 여기에 많이 살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화전밭을 가꾸고 하다 보니까 쟁기 있죠. 그걸 보고 옛날에는 보습이라고 했어요. 그걸 내다가 만들어서 장에다가 많이 갖다 팔으셨대요. 만들어서 파는 마을이라 해서 보습구지인데 버섯구지로 화전이 된 거예요. 주로 많이 하는 체험은 피자 체험이에요. 여기는 가평군의 화덕이 저희 마을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제철에 맞게끔 포도 딸 때는 포도 피자, 감자 캘 땐 감자 피자, 고구마 피자. 철에 따라서 저희 농산물 가지고 하는 피자라서 여러분들이 특색 있으실 거예요.